이건 또 뭘까? 이거는 전혀 모르겠는데? Yeah. 아! 아, 또 이런 이모지는 왜 있는 거야? 누가 추가했니 이거? 젤다. 요즘도 젤다 클립이 나오나? 어, 좀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조금씩 가지 않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처음 봤다고요. 이 노래를 틀어야 돼. 쉽게 생기지 않아. 어, 여기서 잘 안 가나? 어? 아, 이거지. 지금 나오는 브금은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브금인데요. 네. 어, 그 주인공이 신체 일부분이 이게 체인소가 되거든. 근데 이제 어 저기 저기도 이제 된다면 어. 체인성맨. 아, 무슨 어플이야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가 안 돼요. ARPC 플러스 엑스킬러 악성코드 치료 닥터 제로 파워 백신 버그 코리아 스피드업 코드킬러 마이크로 ADS 마이코드 마이메딕 악성코드 안전장치 세이프 백신 에드킬러 플러스 애니 클리너 PC 라이트 스파이 원샷 스파이 엑스 이지 캐치 악성코드 제로 A AD 세이프, 윈 세이프, 프리 스캔, PC 최적화 클린 PC, 나노 애드, 클리어 디스크, 마이 애드 2.0, 홈 클린, PC 보안 패치, 클린 X 2007, 펌 보안, PC 터보, 스파이 클리어, 나싱 바이러스, 선 클린, PC 이레이저, PC, 줄여서 PE, 닥터 스캔 2007, PC 보호, 지우개, 컴 클린? 컴 클린. 컴 클리어 바이 킬러 클린 컵 바이 스탑 AD 스와퍼 플러스 클리어 MD 바이러스 PC 최적화 닥터 프로 스파이 메딕 코드 클린. 세상에 뭐랄까 그냥 이름이랑 아이콘만 봐도 딱 그냥 걸러야 되는 건데. Hey guys, did you know that you can show up as a Vaporeon to your homie as a joke? 그러면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니걸 옷을 사주면 그거는 어?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지, 그지? 응?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이렇게 하체까지만 딱 보면은 오 복장 이쁘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좀 야발 반드시 복수하겠다. 시골의 우이. 시골의 우이는 이 친구입니다. 여사친이랑 가라오케 술 먹다가 버튜버 얘 나와가지고.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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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꺼볼래? 노래 부르면서 춤췄더니 오빠 병신이라면서 존나 보네. 저걸 알아본 여자도 위험해? 여러분 저게 다 망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 선수 강하게 만드는 법. 대만도 증경제죠. 취하오이훙 아시안게임 바둑 종목에서 세계 랭킹 1, 2, 3위를 모두 꺾으며 금메달과 군면제 획득했다. 랭킹 1, 2, 3위를 꺾였어? 군면제는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런 게임! 맞습니다. 그런 게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급해 죽겠는데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잠깐만 어디가 여자일까? 아니 이게 남자인 것 같고 유가 여자인 것 같거든? 근데 이상한 거는 왜 NU가 같이 있냐고. 코업이라고? N이 뭐야? NU? N이 남자야? U는 여자야? U니까? 우먼? N은 뭔데 N은? N은 맨이야? 소변기랑 변기라고? 아니 이게 어디 봐서 하나 소변기가 어디 가서 어디를 봐서 하나가 변기야 이게?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일본이 영어 못해서 그런 듯. 그럴 수도 있겠다. 쟤는 디지털 도어락 모르나?
맞아. 저런데 많이 숨겨두잖아. 카페트라든지. 왜 도어락 안 쓰냐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왜 도어락 안 쓸까? 미국에 사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막상 저런 게 은근히 보안이 좋다고? 라고 미국 사람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아, 네. 라드파운드도 쓰다보면 편한가 봐. 그런가 봐요. 예. 도어락 인식이 안 좋아? 해외는 뚫어서 열쇠 쓴대요. 열쇠는 그럼, 열쇠는 그럼 안 뚫려? 아! 보이네요. 엄마, 뭐야. 엄마 나 추석 용돈 안 줬잖아. 용돈 줘. 대답할 때까지 숨 참음. 뒤지시든지. 저게 맞죠. 뒤지든지. 조상님 이중슬래 통과시켜서 파동성 갔는지 실험하고 싶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림 개킹 봤네. 명절에 용돈 많이 줄 것 같은 사람. 2번이야. 왜 2번이냐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쌍남자 스타일이어가지고 할 말 다 해. 야 이 새끼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새끼야. 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해놓고 딱 이제 헤어질 때. 어? 야 열심히 해라. 탁 하고 100만원 팍.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1번이 돈이 짤 것 같아. 1번은 할 말하고 돈 안 줄 것 같아. 3번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4번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이프의 8년 된 엄청 크고 오래된 근무가 죽을랑 말랑 하고 있었대요. 솔방울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상태. 그래서 사실상 회복시킬 방법이 없었대. 와이프는 나에게 근무를 안락사 시켜달라 하더라. 물고기를 안락사 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둔기 외상이라는 것을 꽤 동의하는 것 같던데. 뭐야 씨. 어릴 적 우리 가족은 낚시꾼들이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할 때면 내가 물고기들을 죽였대. 그때는 물고기를 있는 힘껏 바닥에 내려쳤지만 바로 죽지 않아가지고 여러 번 내려쳐야 됐다. 다시 어젯밤으로 돌아와서 나는 그 친구를 한 번에 보내주고 싶었기에 슬퍼 보이는 와이프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뒤 물고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할 수 있는 한 세게 내려쳤대. 근데 내려치고 보니까 없어졌대. 비닐봉지 안에. 내려치면서 비닐봉지가 찢어지는 바람에 금붕을 였던 것들이 사방에 분사됐다. 아, 와이프가 근데 그때 덜컥 들어와 버려서 봐버렸대. 밤새 찾아라 금붕을 조각하고 아침 현재까지도 하고 있대. 와이프는 경악하더니 충격 먹어. 자기 전까지 울다가 잠들었대. 빨리 안락사 시키긴 했는데 와이프 트라우마 만들어버렸다. 천국에서 내려다보는 물고기 모습. 자크처럼 다 모으면 살아난다고. 사울의 구슬 조각. 그 이누아샤 사울의 구슬 조각처럼 남자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 것뿐인데. 롤 2대0으로 진 중국 반응이래. 한국군은 6명의 군인을 잃었대. 군면제니까. 고등어구이는 어떻게 만드니? 어쩌고저쩌고 구워냅니다. 고등어는 어느 나라 산이 품질이 가장 좋니? 고등어의 품질은 노르웨이 산이 가장 좋습니다. 왜? 왜는 무슨 그냥 노르웨이가 제일 높은 산지에 있어서 그래. 아 다음. 이제 AI도 귀찮은 거죠. 일주일 만에 양치하니까 상쾌하네. 상쾌한 마음으로 오타쿠 거기나 치러 가야겠다. 일렉트릭 기타 갤러리 여러분. 농담이에요 이런 거 다. 다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통기타 치시는 분인데 일렉 기타 음해하려고 이렇게 글 쓰는 거래. 요즘 그런 거 많더라 인터넷에. 개 같은 소리 한 다음에 싫어할 만한 캐릭터 넣은 다음에 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 애기들이 저래요.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왜 저런지 모르겠어. 나는 슬플 때마다 벽을 오른다. 옆나라 관음상 근황? 오늘부터 저는 불교입니다. 신앙심이 갑자기 생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야자키 그 상 받을 때 꼬마 난입한 이유 나왔다. 뭐냐? 닮았어요. 기억나세요 이 친구?
You know, real quick, I want to thank everybody and say that I think I want to nominate this award. 닮았어 진짜. 이 친구 그래서 좀 약간 인기 많아진 거 알아요? 토크쇼에도 많이 나가고 막 TV 토크쇼 말고 유튜브 토크쇼. 판매 완료. 판매 완료 아닙니다. 직거래가 원합니다. 직거래 살인마. 연락 주세요. 조용한 거 사람 아무도 없어야 한대. 아니 얘들아 직거래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애들 장난치니? 내가 재밌게 보는 채널이 있는데 이분 이름이 원래는 살구가 아니었고 살인마 협회장이었거든요. 대바대라는 게임을 하시는 분인데 살인마 협회장이어서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꿨대 살구로. 재밌죠. 살인마는 좀 약간 어감 이상하니까. 기가 차듯이 보험 사기 대처법. 바람잡이야? 아니 저거는 근데 좀 아 뭐 야 그럼 알바노 하는 건 알겠는데 저러면 또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사기니까 사기로 똑같이 한다는 거야? 부르티면 불러봐봐 이런 건가? 외산 좀 나이 50 네 사촌동생 공부 좀 가르쳐라 시전 20만원 줬대. 연휴가 끝나기 전에 수학 귀신으로 만들겠습니다 선언. 라고 하기에 많은 돈이었다. 가능. 아. 이게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100만. 별 내용 없고 그냥 엉덩이가 큰 것뿐인데 조회수 100만. 불붕이 추석 첫 고로시 당했다. 빨간 느낌표. 저거 개열받아 진짜. 제가 끝나고 모여서 밥 먹는데 큰아빠가 여친이냐고 이니시 걸어서 없다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여친이 없으면 캐릭터 그려진 베개를 샀냐라고 말해버려서 지금 친척들 다 나 이상하게 본다. 알바 엄마 그걸 왜 이제 말해요. 뭐 없는 말 한 건 아니구만. 그 빨간 느낌표 어떻게 써? 재밌다. 눌러봐야 될 것 같이 생겼어. 명절에 자주 들어오는 신고래요. 고속도로에 차가 몇 시간째 막혀요. 신고 계속 들어온다. 아니 차가 몇 시간째 막힌다는 거를 왜 경찰한테 신고를 해? 아니, 요즘 사람들 이상해. 아니 뭐 어쩌라고? 밈이 몇 시간째 안 올라와요. 어쩌라고? 네가 댓글 다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 월급인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나가고 티빙으로 나가고 넷플릭스로 나가고 웨이브로 나가고 디즈니 플러스는 욕심이겠지. 아 맞아. 저는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고요. 티빙은 안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내고 있고 웨이브는 저기 외가에서 내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 형님이 내고 있어요. 혼자 다 하긴 그러니까 형 내가 넷플릭스 하니까 형네에서 디즈니 플러스에 내가 가족으로 볼게. 그리고 외가에서 웨이브 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억나세요? 저거 붙은 거 여기 밑에 딱 들어가잖아. 아 거기도 넣었어요. Fuck sake, I'm not even mad. 딱 들어가네. 동물 키우는 사람들 일상이래. I'm gonna ask you again. What the fuck in your mouth? 두 번 말 안 한다. 너 입안에 뭐 있어? 너 입안에 뭐 있냐고. 아 이거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감하지. 공중전 이기는 법? 뭐 사갈까? 너 입힐 거야. 오. 근데 남자래요. 남자한테 입힐 거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끝이 났고요. 오늘로 이제 추석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추석 동안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